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동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매매. 저희가 또 요즘에 꾸준하게 수익 잘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받아서 매매를 한번 편하게 해보고 싶다. SDI 사실 뭐 변동성이 막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단기성 매매나 혹은 이 수익을 조금 더 내가 빠르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편하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입니다. 네, SDI는 오늘 일단 마이너스 0.47입니다. 요즘에 뭐 사실 비교해 봐야 될 대상이 LG엔솔인데 LG엔솔이 오늘 또 약간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일단 지금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LG엔솔보다는 SDI가 좀 잘 버티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 1, 2주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LG엔솔이 확실히 좀 셌죠. 예, 강했죠. 근데 진짜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구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수엔이 악진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원재료 이런 것도 뭐 중국산을 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뭐 좋기도 했다가 안 좋기도 했다가 오늘 뭐 LNF 뭐 코스닥 대장주급 2차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SDI랑 LG엔솔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 다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반도체가 약간 좀 반짝하는 그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도 SDI는 지금 62만 5천원에서 63만원 구간 요 구간을 이미 다 뛰어넘어와가지고 이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SDI에게 크게 그렇게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저점 구간에서 주식을 좀 들고 왔다거나 혹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내가 잘 분할로 해가지고 평단이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이런 요즘 같은 시기에 보안 비중의 10% 20% 정도는 뭐 팔아도 기본적인 수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정 구간 나오거나 뭐 추가로 오른다고 하면은 비중 그 정도 채운다고 내 평단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방안에 두고 또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 내 수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SDI가 변동성이 뭐 하루 만에 다음날 뭐 마이너스 20%가 나오고 10%가 나오고 이럴 일은 사실상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는 이 오늘 일단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5천원만 이제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7월과 이제 8월로 이어지는 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 6월에 대한 공포를 많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심을 많이 하고 있죠. 아 이거 침체 아니네. 이 금리 인상 별거 아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뭔가 호재에 관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지수도 막 조정도 안 주고 반등 사실 이 구간 다 반등이거든요. 예, 반등인데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근데 요런 자리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요 올라올 때 시장에서 나오는 약재들 그러니까 6월 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악재들 예, 근데 이 부분들을 7, 8월에는 철저하게 좀 외면을 했습니다. 외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에 대한 이 외면했던 리스크들이 나중에 한번 빵 하고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흐름에 물론 당연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분 좋게 당연히 느끼시고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6월 시장을 좀 상기하면서 그렇다고 뭐 시장이 이 6월처럼 개박살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경계심을 가져도 될 만한 구간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당장이야 뭐 어떤 지표 이벤트나 이런 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인플레 관련해서도 경제 지표들도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SDI는 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밀리거나 할 때 물론 반도체가 먼저 하락을 좀 만들어낸다 하면은 2차전지는 역시나 그에 반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잡아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차트나 뭐 구간, 그다음에 오늘 수급 한번 봐야겠죠. 역시나 외국인 매수는 꾸준하게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SDI가 만약에 좀 2차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나 좀 독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진짜 이 SDI에 대한 비중을 높여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점유율이 조금 낮은 거. 오히려 이런 시장, 인플레 국면이나 막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시기에서는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나 혹은 시장 독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 시장을 먹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종목들 메리트가 높아지는 게 이런 인플레 시장인데 근데 SDI는 사실 뭐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점유율이 아직 그렇게 막 크진 않죠. 예. 오히려 LG 엔솔이 지금 중국 회사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좀 가장 상위 포지션에 있고 그 밑으로 SK온이랑 SDI가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SDI의 중요한 거는 일단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 매수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래원을 보면은 이 빨간 쪽, 빨간 이름 혹은 뭐 신한창구 신한 뭐 투자증권 이렇게 나오겠죠. 신한금융투자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창구는 대부분 뻔하긴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와 있거나 매도에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 이런 거 보시면 아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예,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이 뒤로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예, 넘겨보면은 오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찍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가장 매도가 많았을 때 맞자 5,000주인데 지금 거래원을 보면은 이 CS가 매수 3만 주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매도가 13,000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 딱 데이터만 놓고 장중에 이거는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1분 30초 정도마다 한 번씩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물론 모건 스탠리가 매도 쪽에도 찍혀 있지 않다 하면은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몇 주를 매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매도는 매수 매도는 상위 5위까지만 실시간으로 집계해 주고 모건 스탠리는 미래 에셋보다는 당연히 적게 샀겠죠. 8,800주보다는 적게 샀기 때문에 여기 구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고 CS도 매도를 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미래 에셋 11,400주보다는 적게 매도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러면은 CS는 최대로 한 19,000주 정도 매수했을 거고 모건은 최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매도량이 뭐 최소 한 5,000주 이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SDA는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아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큰 위험은 없겠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분명히 도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그림으로 또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아, 내가 뭐 이런 뭐 거래원 보는 거나 혹은 뭐 기타 문의사항들 내가 SDI 말고 다른 종목들 좀 상태 안 좋다 바이오 종목 물렸다 이런 것도 편하게 문의 주시고 무료 추천 종목도 부담 없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RB2019로 예, 친구 추가해 주세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